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일주일에 세 번 하니까 되게 좋네요. 아, 너무 행복해요. 먹을 한 게 주가 많아요. 진짜 꽉 차는 것 같아요. 먹을 게 많아요. 네. 저도 어젯밤에 전복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여섯 개씩은 드시더라고요. 동호님도 어제 주문하셨죠? 아, 어제 주문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고, 저희 또 미래 이제 장모님에게, 예, 장인 어른에게 또 보내드렸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해서 이렇게 선물하실 때 점수 따고 싶으시면 네. 저희 오아시스 하시는 거 좋고요. 오늘은 365일 붕세권. 아, 이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365일 호세권. 네. 그쵸. 집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게 예전에 동호님이 지도 켜가지고 붕어빵 파는 데 찾아가지고 차 끌고 다녀왔어요. 아, 기억나시죠 그때? 와. 근데 한 시간 걸렸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오는 길에 식어서 또 맛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기억나요? 저 안 먹었잖아요. 네. 내가 슈크림 사다. 아, 제가 주문 받았거든요. 자, 팥 드실 분, 슈크림 드실 분 주문받는데 슈크림 했는데 식어서 좀 별로네. 이러시더라고. 아니, 너무 약간 질겅질겅하게 다 식어서 고생한 거에 비해서 맞아요. 미안하지만 전 안 먹었어요. 우리 러브구군이 어서오세요. 7호 이사님 어서오세요. 자, 근데 오늘은 안녕하세요. 굽자마자 갓 군 정말 맛있는 붕어빵부터 호떡, 국화빵까지 준비했으니까 쿠폰 받으시고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동호님 별거 다 검색 그 맘카페에서 아 저희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건데 난리 어 용인 수지맘 카페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어 제가요 미금역부터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없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침투하신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진짜 붕어빵 먹고 싶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돌아다녔었는데 되게 많아요. 뭐 풀빵 대동 여지도부터 시작해서 맞죠? 당근마켓 들어가 뭐 있죠? 동네 정보 공유방에 매일 올라와요. 맞아, 붕어빵을 맞아. 어디서 먹어야 돼요? 어디야? 나 한 번도 못 봤어 올 겨울에. 없죠. 없어요. 아, 근데 그게 좀 심각한 게 진짜 많이 없어졌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집에서 즐기세요. 이 붕어빵, 호떡 오늘 보여드리는 간식들이 생각났을 때 바로 먹어야 돼. 아, 맞아, 이거 조금 맞아. 지나면 또 이제 안 먹고 싶어지거든요. 맛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붕어빵인데 아 붕어빵 가격 아시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시면 얼마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기농 설탕에다가 지금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냥 꽉 찬 국내산 팥으로 되어 있는데 또 햇섭 인증까지 받았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될 건 뭐죠? 자 눈치채셨어요? 자 제가 숨은 그림 찾겠는데 이거 보셔야죠. 오아시스 동글동글동글동글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보시고 선택하시면 오아시스 PB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고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365일 붕세권을 즐길 수 있는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도 팥이고 아 요즘은 정말 팥과 비등비등한 게 슈크림이에요. 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27만 명을 대상으로 붕어빵 슈크림이 좋아요. 팥이 아. 좋아요 했는데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슈붕이냐 팥붕이냐 전 그래도 팥 아닐까? 27만 명 중에 11표 차이 났대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아, 팥이 이겼는데 팥이... 11표 차이래. 아 대박이다. 저도 놀랐어요. 원래 팥이 원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슈크림이 그걸 위협하고 있습니다. 11표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네, 소수점밖에 안 났대요. 그래서 지금 와, 저도 놀랬고 소름.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집에서 즐기실 수 있는 슈크림. 우리 아이도 너무 좋아하죠. 이제 방학했는데 조금 있으면 계약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예, 드실 수 있는. 자 그리고 여러분 국화빵입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옛날 맛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딱 드시자마자 아 그 옛날 그거 너무 다이지한 딱 클래식한 그 맛.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예, 오아시스 PB 상품 요것만 보시면 국산 팥과 유기농 설탕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제가 사실 진짜 좋아하는 게 호떡이에요. 시장 갈 때 따라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갑니다. 호떡 먹으려고 현금 챙겨가가지고 가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국내산 우리밀에다가 찹쌀가루까지 들어가서 식감이 아주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색소 유화제 없어서 여러분들 또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지금 보신 거 호떡까지 준비되고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10% 할인 쿠폰 받으시고 예. 할인된 가격으로 다 받아가시는데 이제는 집에서 호떡도 즐기시고요. 국화빵도 즐기시고 붕어빵도 즐기시고 네. 애기들이 너무 먹고 싶어한대요. 그럼 저희가 안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자세한 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지금 우리 JS 러브 구구님, 치료이사님, 슈붕파 팥과 슈크림의 차이가 11표밖에 나지 않았다니요. 와 역시 27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도우님이 설명 잘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오아시스 보세요. 오아시스 야. 여러분 오아시스 동그라미가 다섯 개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는 진짜 이제 오아시스 없이 어떻게 살지? 그렇게 됐어요. 아. 그렇게 되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시켜드리고 자 2,000분 넘게 오십니다. 이거는 이제 갓 이제 냉동해 놓으시면 돼요. 크기 와, 두 개 뺐는데 꽉 찼어.
크기. 우리 집 간식에 새 네 마리. 여러분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보시는 그대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옆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두꺼워? 열둘. 몸통이 두껍다. 열셋. 13개, 14개, 15마리. 15마리. 와. 와, 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붕어빵 탑. 15마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팥붕 파시구리. 야. 크기. 손바닥. 선도 보세요. 네, 선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진짜 이거 봐.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어. 자, 이거를 언제 구간에 갓 구워서 요렇게. 근데 팥이 보인다. 얼마나 많이 넣은 거야? 아니, 팥을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사장님, 와. 이거 실수, 오아시스의 실수 아니에요? 이거 뭐 남습니까? 국내산 팥이에요, 또. 오아시스 실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얘네, 자, 지금. 아니, 이게... 근데 묵직하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게 팥이 여기도. 맞다. 모양 차이도 나고요, 세비리님. 그, 약간. 국화빵은 좀 덜 달아요. 그렇죠. 국화빵은 네. 약간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풀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슴슴하니 조금 덜 달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그 맛. 아니 여러분 팥. 아우 진짜 크다. 아 지금 이거 방송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이 팥부심이 있어요. 팥부심. 팥 새어나오는 거 봐. 새어나오는 거. 어머 아까워. 어머 아까워. 아니 꼬리까지 꽉 찼네. 와. 나 팥부심 있잖아. 와. 오동통통 살 잘 올랐다 지금. 야. 진짜 풀빵 빠는 데 없죠. 2506님 오셨고요. 두 개 같이 먹어야 팥이랑 슈크림이랑 절대 고를 수 없다. 근데 진짜 27만 명한테 물어봤는데 팥이 이기긴 이겼대요. 네. 근데 11표밖에 차이가 안 나더래요.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 이제 슈크림이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오아시스의 실수. 근데 너무 많다 진짜. 실수 아니에요. 오아시스는 이런 곳이에요. 네, 오아시스 그냥... PB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 붕어빵은 그래야 여한이 풀려요. 광교에서 미근까지 1시간 동안 돌고 실패해가지고 막 맘카페 글 올리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이제 막 찾아보죠. 예,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어요? 아 진짜 맛있다. 어우 갖고 왔네. 바로 나오네 진짜. 진짜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된다니까요. 똑같아.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들 드셨던 거랑. 그쵸. 변함없는 그 맛. 저도 붕어빵이 좋은 이유는 겉에 반죽이 조금 바삭바삭하면서 팥이 지나치게 달지 않아. 팥이 너무 촘촘하고 묵직하면 먹다 보면 좀 물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먹었을 때 딱 그 적당한.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힘들게 하냐고요. 아 보니까 지금 막 바로 먹고 싶어지죠. 그때 드셔야 돼요. 오늘 얘네, 주문하시면 내일 새벽 배송으로 도착합니다. 얘네 서 있는 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왜 지금 붕어빵 사면 이런 종이에다가 담아가지고 막 여기 안에 막 이렇게 막 뜨거워, 들어있잖아요. 뜨거워. 막 여기 따뜻따뜻해가지고 그치? 네. 아 선생님 얼른 주세요. 네. 여기 붕어빵 먹을 사람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나눠주는데 네. 팥이 아주 그냥. 근데 내가 예전에 사왔을 땐 식었다고 해서 에이 야 이거 너무 식었다 이러잖아. 여러분 집에서 즐기세요.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15마리.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로 안 끝난다 진짜. 이렇게 하나로 안 끝난다. 이렇게 보면 팥이 많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잘 안 보이죠? 구우면 와 진짜 두꺼워요. 구우면 이렇게 큰 수율 100% 보장입니다. 수율 꽉 팥 수율 100%. 사장님 역시 저 진짜 팥부심 있어요. 오아시스 제품 방송할 때 이래서 맘카페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당근마켓 동네 정보 공유방에도 나와요. 요즘은. 네. 그리고 후기가 미쳤다.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는 저인데 붕세권이 맛있는 곳이 없어서 못 먹었대요. 사실 여러분 붕세권에 찾아가도 맛이 요즘 다 달라요. 오아시스는 3-4일 만에 한 봉지 다 먹었고요. 팥도 너무 달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원래 머리에만 대부분 팥이 있어요, 사먹으면. 저희는 꼬리까지 꽉 차 있습니다. 수요 100%로. 자, 이제 저희가 슈크림도 보여드릴 텐데 이미, 예, 보이시죠? 이제 후기 쓰는데 시중 것보다 슈크림이 잘 들어가 있어서 맛있습니다. 적당히 달아요. 막 달자, 여러분. 너무 달면 물려요. 이거. 제가 오죽하면 진짜
제가 또 오아시스 좋아하는 제품들 그 왜 안 해요 요즘? 어떤 거요? 피디님. 아, 어 그러네. 치킨 너겟이랑 치킨 너겟. 텐더랑 가라아게랑 저 진짜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슈크림이에요. 얘도 보세요. 쿠폰 다운 받으시면 결제하실 때 적용되거든요. 1822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 할인 네, 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만 쿠폰 다운 받으시면 24시간 내로 쓰시면 되고요.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슈크림도 크기 똑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꽉 차 있습니다. 아, 크기 보세요. 와. 크기 보세요. 와. 근데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그때 사러 갔을 때도 슈크림 드시고 싶으신 분 팟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맞아, 맞아. 이제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나눠져요. 그렇죠. 예전에 진짜 팟밖에 몰랐는데. 맞아, 맞아.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오늘? 아, 오늘 아주 그냥 장사 잘 되었네. 그렇죠. 15마리입니다, 여러분. 15마리. 아, 이분도 2500님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네요. 오아시스 언제나 TV 오라요. 언제나 오라요. 자, 이 슈크림도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막 다 튀어나오고 난리 났어, 크림이. 어떡해요? 터졌다. 슈크림 터졌다. 크림 다 터져 나오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슈크림 터졌어, 와. 아, 너무 맛있겠죠, 슈크림. 반죽이랑 네. 소가 이게 비율이 딱 좋아,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 진짜 슈크림 처음에 만든 사람 누굴까? 진짜 PB 상품은 너무 믿고 산다고 우리 또 치료이잖아요. 믿고 사셔도 돼요, 정말. 근데 그 동그라미 다섯 개 받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깐깐합니다. 어떻게 크림 다 튀어나오려고 그래. 어머, 어떡해. 아유, 터졌다, 어떡해. 이미. 자, 이거 이쪽. 어머. 터졌어. 어떻게. 크림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 크림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동호님 얘기해 준 것처럼. 와, 안에 이만큼,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 정도는 들어가. 에휴. 이 달콤함 또 아시잖아요. 꼬리까지. 예. 꼬리까지 꽉 차 있어. 여기 와, 수율 200%.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솔직히 최근에 수산대전을 해봤잖아요. 저희가 수산대전 살아있는 생물도 이 정도로 안 차 있어요. 진짜. 네, 왜냐하면 내장 제거할 거 다 제거하고 남는 거 사실 이거보다 훨씬 없다. 수율 200%다. 네. 아, 그거. 그래서 슈크림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팥도 있고요. 아, 근데 진짜 꽉 찼다. 아낌없이 넣어줘. 아니, 오아시스 거 슈크림 너무 맛있어. 네, 그냥 너무 맛있겠다. 와. 우리 애들이 이거 진짜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애기들 이제 아직도 방학이어가지고 집에서 간식 해주기 힘드시죠? 요거 갖고, 아유. 우리 여러분들 머리부터 드세요, 꼬리부터 드세요. 이거 약간 머리. 대부분 머리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 꽉 차있어요. 그럼 너무 부드럽다. 애들이 저는 사실 팥하거든요. 네. 근데 슈크림이 좋은 게 제가 왜 슈크림을 멀리 했었냐면 한번 슈크림을 너무 단 거 한번 먹어봤어요. 너무 달면 그때부터 좀 안 먹고 싶더라고. 근데 슈크림 딱 적당해. 딱 적당해. 이건 딱 적당해. 진짜 아예 아메리카노랑 같이 드시면 너무 너무 맛있을 거고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진짜 이 양 좀 보세요. 전기장판 틀어놓고 붕어빵 먹고 그대로 그냥 그 맛 그대로 느끼면서 양치 안 하고 잠깐 자셔도 돼요. 이 사이사이에 슈크림 낀 채로 잠깐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치아도 기쁠 거야. 와, 나 막 벌써 몸에서 행복한 세포들이 막 터진다 지금. 또 진짜? 터졌어? 또 터졌어. 아, 얼마나 많이 드신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피디님 어찌나 빠르신지. 와, 이거 뭐예요? 아메리카노랑 이렇게 같이 먹어. 아메리카노? 우리 피디님 요즘 해펠라카노? 학원 다니시나? 왜요? 너무 웃기잖아. 풀빌라? 살수율부터 풀빌라까지. 네. 전기장판? 네. 제가 풀빌라를 가봐야 되는데 풀빌라에 전기장판이 있구나. 아, 근데 슈크림 자꾸 먹게 된다. 아니, 근데 이게 하나로 안 끝나. 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도 안 끝날 거예요. 네. 하나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와. 근데 이거 솔직히 나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놀러 갈 때 꼭 가져가고 싶다. 터졌어. 지금 보신 게 슈크림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와. 동훈님 커피랑 딱이다. 슈크림 하나 더 줄까요? 팥 하나 슈크림 하나 이게 가능하십니까? 알겠어요, 줄게요. 일단 슈크림 받아요. 네. 슈크림이랑 팥 하나. 그냥 아주 뭐. 여러분 이게 부자예요. 부자가 뭐 다른 게 아니야. 왼손에는 슈크림 하나 들고 갔지? 오른쪽에 팥 하나 들고 먹을 수 있으면 이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한 입만 딱 먹는 순간. 야, 자. 근데 멀리서도 보여줘 봐봐. 팥. 와, 약간 이게 이 붕어빵 약간 시스루예요.
그래요? 안에가 보여. 레이스. 바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레이스. 와. 와. 아메리카노 갔나요? 어, 네, 같이 먹어요?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여러분 붕어빵 판매 속도 빠릅니다. 진짜 여러분들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오아시스가 정말 잘하는 게 오아시스 PB 상품이 붙어 있죠. 그거는 그냥 속냄새 치고 먹어 보셔도 돼요. 믿고 사세요. 네, 믿고 사세요. 네, 믿고 사세요. 예전에 제가 최근에 맛집을 하나 그 TV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물탕 하시는 분인데 유통하시는 분들이 맛집을 잘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이제 해산물 유통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여기서 해물탕 딱 먹어보니까 선도가 이거밖에 안 돼 해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오아시스가 제일 잘하는 게 유통이에요. 여러분 전국 곳곳에 있고요. 여러분들 새벽 배송이 가능한 곳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PB 상품을 선택해 보시면 어떤 걸 선택하셔도 다 맛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북어빵 먹어볼까 이제? 팥붕어빵 좀 야하죠. 아 야하다라는 표현 되게 오랜만이다. 저렇게 입고 다니면 엄마 혼나.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속옷이 다 비치는 거거든요. 시스루 시스루. 네. 어 좀 근데 속이 다 보인다 얘. 근데 이렇게 보이려면 팥이 많아야 돼요. 와 진짜 팥. 다 보이죠, 여러분? 팥이 한 진짜 한 90%야. 이러니까 맘카페에서 난리고요, 여러분. 오아시스. 국화빵이다. 제가 거기 창고, 물류 창고도 아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예, 직접 갔다 오셨어요. 거대 냉장고예요. 거대 냉동고고요. 예, 진짜 정말 진짜 그 안에서 오아시스 제품들 발견할 때마다 네. 너무너무 반가운 거야. 이게 국화빵. 이것도 오아시스 마크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저렇게 입고 나가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했나요? 아주 오늘 야합니다. 오늘 팥붕어빵이 속이 다 비쳐요. 추워요. 지금은 따뜻하게 다니셔야지. 너무 예쁘다? 막 무슨 약간 와 꽃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그쵸? 우리 명절에 먹을 때 그 이렇게 뭐라고 약과라고 하나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 있잖아 우리. 진짜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이 친구도 약간 좀 야하다. 근데 다 보이네 벌써 이 친구는. 여기서 야. 여기서는 안 야하죠. 얘도 이제 구우면 야해진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혼나야겠네. 이 친구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역대요. 속옷이 밖으로 삐져 나온 수준이야. 어허. 어허 이렇게 야하게 이렇게 어허. 다 속을 다 보여줄 거야. 어? 이 친구 세 배도 못 받겠네. 20개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와 요즘 물가 생각하면 개당 가격 500원도 안 됩니다. 400원대예요. 너무 싸다. 그리고 아까 우리 JS 러브 구구님도 얘기해 주셨죠. 붕어빵은 검색하면 나오기라도 하지. 그렇지. 국화빵 검색하면 나와요? 국화빵은 어디다 검색해야 되냐면 풀빵 대동 여지도라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그 어플 검색하셔야 나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안 팔아요 정말로. 돌아다니셔도 많이 없어요. 겉이가 빠작해. 네, 겉이가 빠작하고 요건 진짜 여기도 팥 보시면 와 대동풀빵 여지도 와 이 통팥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다. 와 보인다 팥 아예 알라리가 보인다. 여기다 진짜 버터 껴서 먹어도 진짜 맛있고 얘는 조금 더 한번 눌러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담백해요. 풀빵은 또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국화빵은 붕어빵 대비 조금 덜 달아요. 약간 좀 클래식한 맛. 어르신 덜 달지만 부모님 근데 덜 달지만 그건 있다. 팥이 통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팥 맛이 더 진하게 나요. 여기다가 커피. 애기들은요? 애기들은 커피 못 먹고 뭐 어떻게 우유 먹어? 우유. 우유. 엄마 엄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가 국화빵도 먹고. 맞아 국화빵 완전 보기 힘들죠 요즘. 국화빵도 먹고. 전 오아시스 아니면 국화빵 먹을 일이 없어요. 진짜. 슈크림도 먹고. 아 너무 행복하다 오늘.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오아시스 제품들 방송이에요. 근데 오아시스 피미 진짜 믿고 사셨대요. 여기다 우유 한 잔. 아 딱이지 간식 딱이지. 애기들 이제 방학하지 않나요 이제? 그쵸? 방학이에요 지금. 맞아 엄마, 애들 방학이야. 저 이제 학원 갔다 올게요. 든든하게 가는 거지. 동훈이 방학 끝났대요. 미안합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빨리 그 출산을 해서 방송의 멘트의 다양성을 조금 아 3월에 계약인데 벌써 끝났어요? 요즘 아이들 근데 그 중간 중간에 간식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방학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죄송해요. 저희 어린이집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호떡. 네.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빨리 출산해서 우리 애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 이럴 때 지수님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오아시스 우리 밀로 만든 호떡 드셔. 아 드디어 나왔다 호떡.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이거 방송 안 해봤죠. 아 예. 네. 처음 먹어본다 오늘. 저랑 현정님이랑 기절했잖아요.
이게 호떡이 집에서 해먹기도 어렵다. 이게 또 기름도 진짜 많이 필요하고 시장 갈 때만 그냥 아, 한번 먹어야겠다 했는데 이게 집에서 즐기실 수 있는 우리 밀로 만든 호떡입니다. 얘도 여러분 왜 이렇게 커? 내장 들어있고요. 여기다 그치? 아이스크림 올려서 먹으면 진짜 K-디저트의 뭐 시작이죠. 네, 지수 언니네 쌍둥이 MJ들 데려오고 싶다. 자, 얘를 구우면 네. 보름달이 떴습니다. 야, 세상에. 집에서 이 정도 퀄리티로 먹기 어려워요. 와. 안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PB 상품은 아,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소도 없고요. 아이들이 이제 또 먹었을 때 저희 유화제, 방부제, 화학성분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국내산 밀가루에다가 찹쌀가루 섞고 그래서 지금 쫀득쫀득한 거예요. 네. 아, 이거 슈크림 부닥쌀. 도우님 보고 놀라지 마세요. 안에서 막 꿀. 우와. 흐르는 거 보이세요? 야. 어떡해. 너무 행복해. 진짜 이거 그거, 얼마나. 저거 아몬드 아니야? 땅콩 다 들어가 있네. 진짜 견과류까지 고소달달. 다 들어가 있네. 고소달달. 그쵸? 아예 그냥 살아있네. 와. 이거 진짜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방송하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야겠다. 아우 호떡, 우리 밀 호떡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크다 그리고. 캐스턴 해칠 짝짝짝. 그거 알아요? 트라이앵글은 칭칭칭. 그 노래 몰라요? 알아요. 너도 나도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캐스터 뭐라고 했죠? 캐스턴 해칠. 캐스턴 해칠 진짜 오랜만이다. 자 갑니다 도모님. 캐스턴 해칠. 아, 애들 와, 간식으로 뭐 진짜 이만한 거 이거 이러니까 맘카페에서 이거, 오아시스 유명하지. 그 오아시스 여러분들 그 맘카페 어머니들 왜 좋아하시냐면 오늘 주문하셨어요. 내가 진짜 먹고 싶어. 내일 아침 새벽에 도착해요. 네, 새벽에 도착합니다. 어우 뜨거워. 맛있죠? 씨앗 호떡 같은 느낌이지. 시장에서 먹던 그 맛. 그쵸 그쵸. 우리 밀로 만들어서 되게 건강해. 할머니 나 이거 하나만 더 사주면 안 돼? 했던 진짜. 그 맛. 하나만 더 해서 먹었던 그 맛. 이거 막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원래는 이게 너무 뜨거운데 기억나요? 종이컵에 껴서 먹잖아. 맞아. 종이컵에 껴가지고. 맞아. 우리 또 PD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다. 와. 이거잖아 이거. 이건 센스 있는 사장님. 옆에 터주는 사장님. 옆에 터주는 사장님. 네. 점심 직전에 이런 방송 봤지. 죄송합니다. 진짜. 네. 아,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시죠, 여러분? 이거 꿀이 많아서 되게 떨어져요. 뜨거울 때 여기 붙으면 큰일 나요. 여기 화상입니다. 꿀이 많아서, 이거 다, 이봐. 여기 지금 나오려고 하는 애들. 이거 보이시죠? 아니, 근데. 나 친한 친구 중에 진짜로 화상 입은 친구 있었어. 이 뿔이 많아서 그래. 네, 이거 진짜 뜨거워요. 오, 어떻게 나온다. 이 안에 땅콩들도 콕콕콕콕. 어머머머. 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호떡인데 국내산으로 만들어서 국내산 우리 밀에다가 찹쌀가루 해서 반죽도 되게 쫀득쫀득해요. 유부 있는 설탕도 넣었고. 아, 뜨거워요. 천천히. 와, 꿀 떨어진다. 입이 너무. 네. 치즈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올리시면 코리안 크루플 되는 거예요. 케이크 크루플. 제 씹는 입이 부러우시죠? 내일 도착합니다. 저는 여러분, 호떡에 동우님 네. 테두리에 꿀 없으면 진짜 그거 안 먹거든요. 뭔지 알죠? 엄마한테 맨날 너는 그렇게 음식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 벌받아. 그 꼬다리 맛 있잖아. 꼬다리. 여기 반죽만 있는데 맛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여기 끝까지 반죽 다 차 있어요, 진짜. 속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와, 국화빵보다 볼까요? 국산 팥인데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와. F에 구워 먹으니까 갓 만든 국화빵 못지 않더라고요. 재구매해서 냉동실 한 켠에 이미 대기 중입니다. 맛있어. 오아시스 제품 항상 믿고 구매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렴하고 앞으로 좋은 상품 많이 입고 해주세요. 자,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저희 방송 시간 이제 30여 분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만 돌아다니셔도 돼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미금부터 맞죠? 광교까지 한 시간 내내 차로 돌아다니는데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에헤이. 하시는 분들의 댓글 아래 오아시스 붕어빵 검색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갓 구운 붕어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선택하셨을 때 이제 그만 돌아다니시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바로 집에서 F면 한 5분, 전자레인지만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만에 바로 붕어빵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애기들도 사실 이제 뭐 간식 먹고 싶어요. 우리 남편도 뭔가 먹고 싶어요. 그래 밤에 뭔가 먹고 싶을 때 뭘 먹어야 할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붕어빵. 근데 여기 보이시죠? 오아시스 5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붕어빵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놀랐어요. 당연히 붕어빵은 팥 아니야 했는데 슈크림이
와, 요즘 이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슈크림 가격도 계산해 보시면 개당 가격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네, 거의 1,000원, 거의 그냥 1,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붕어빵 슈크림 준비되었고, 국화빵은 제가 보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국화빵의 역사가 붕어빵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네, 먼저 나온 빵인데 국화빵은 어르신들이 딱 먹었을 때 맞아 맞아 이거 내가 옛날에 먹던 그 맛 맞다, 이거 굉장히 그 많이 달지도 않았던 막 그 추억을 많이 회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화빵 준비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시장도 안 갈 것 같아 이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떡인데 이건 또 우리 밀로 만들었어요. 네, 거기다 찹쌀까지 같이 넣어서 쫀득쫀득하면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오아시스 요 다섯 가지. 아, 속은 다 꽉 차 있고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회 없이는 선택. 그래서 오늘은 오셨을 때 요게 쿠폰이 있어요. 쿠폰 적용하시면 와, 국화빵 개당 가격 500원도 안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방송 중에 오셨을 때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부터 맛있게 드세요. 내일 아, 축구인데. 국화빵 정말 맞나요? 축구 보고 일어나셔서 드세요. 오, 좋다, 좋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붕어빵을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구워서 드셔도 좋지만 이것도 지금 보시면 15마리 진짜 많죠? 진짜 여기 수산시장 같아.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이거 한 팩이죠? 한 팩이에요. 냉동해 두시면 돼요. 진짜 많다. 구우면 우리 진짜 오늘 우스갯소리로 정말 속이 다 훤히 들어다 보일 정도로 팥이 많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반죽이 얇은 수준이 아니라 팥을 정말 많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죠. 아, 꽉 차. 꼬리까지 보세요. 끝까지. 그래서 이거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테두리를 잘라서 요거는 이제 드셔주세요, 고객님들께서. 와, 근데 바깥쪽 라인 지느러미를 잘라도 보이세요? 팥이 벌써 보이는 거? 팥이 벌써 보여. 원래 이만큼 자르면 원래 하얗게 보여요. 반죽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야, 벌써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여기를 요거는 먹고 나중에 여기를 이제 벌리. 와, 팥 봐, 진짜. 와. 너무 아니 나 근데 여기다가 돈이 네. 버터 껴야 되는데. 아,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요. 팥을 좀 파주세요. 네, 속을 좀 퍼낸 다음에 넣어야 될 정도야. 아니, 버터를 좀 끼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뭘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아, 맛있겠다. 저렇게 딱 해서 먹으면. 네, 아, 이게 자리를 좀 마련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앙버터죠, 뭐. 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날씨도 춥고 그러면 먹고 싶어도 집 밖에 나가서 찾는 것도 힘들고 귀찮아요. 아, 잠깐만, 팥 때문에. 와. 들어가. 버터. 이거 저희가. 야, 이렇게 먹으면 이거 진짜 또 별미겠다. 애들 이렇게 해주시면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엄청 좋아요. 엄마 물고기 배 갈랐어? 이제 이렇게 순산층들 물어보겠죠? 네. 배를 갈랐냐고 순수하게 물어보니까 무섭네요. 이렇게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F에 똑같이 돌려주시면 돼요. 우겨 넣어야 돼요, 진짜. 네. 왜냐하면 터지겠다, 진짜. 팥이, 아, 이게 삐져나오네. 어머, 어떡하면 좋아. 다시 나와, 누르니까. 와, 팥이 너무 많으니까 얘가 막 나와. 앙버터도 여러분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네, 앙버터도 여러분들 오늘 오아시스에서 또 구매 가능하십니다. 버터도 사실 수 있어요. 동훈이 이거 드릴게요. 이거 진짜 반칙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맛이 아예 달라져요. 제가 사실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요거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한번 행복하자라는 거. 그래, 그래. 한번 먹으면 그냥 얼마나 내 몸에서 행복한 세포들이 막 터질 듯한 그 상상을 하면서 치팅데이지 뭐. 그리고 이거 이 버터는 슈크림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팥이 훨씬 맛있어요. 팥이 훨씬 맛있고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어. 그치 그치 맞아. 네덜란드 사람 데리고 와봐요. 전 세계 누가 먹어도 이건 맛있어.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앙버터의 구수함. 이렇게 지금 꽂고 있어요, 팥. 근데 팥 양 좀 봐. 어머 세상에.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반 갈라가지고 버터도 이거 이즈닝 버터 오아시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이렇게 차등. 이런 게 행복이구나 진짜. 그치 그치. 와, 너무 맛있지. 나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왜 그 베이커리 빵집에서 이거 왜 안 나올까? 와, 나 진짜 또 그 생각한다. 알죠? 제가 이런 방송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내 장사를 할 때 이거 해야겠다. 나 진짜 팥 동훈이. 나 진짜 이거는 팔아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우겨 넣고 있다.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애기들 집에 놀러 오면 그냥 붕어빵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버터까지 해가지고 이거 버터 풍미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시면 약간 조금 크리미한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질감도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딱 그 버터가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혀에서 딱 녹는데 그게 팥이랑 또 어우러지잖아. 동서양의 만남이야 이건. 근데 이거 한 마리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진짜. 팥 좀 보세요. 팥 좀 보세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해서 드세요. 이거 한미 정상회담 때 이렇게 먹어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우, 붕세권에 맛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못 먹었었는데 오아시스에서 구매하고 며칠 만에 끝났대요.
3일, 4일 만에 한 봉지 다 먹었다고 합니다. 팥도 너무 달지 않고요. 가득 차있어 너무 좋아하시고 슈크림도 저희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슈크림도 적당하게 달아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있다고 하고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 속 앙버터가 먹고 싶어지네요. 와, 앙버터 방금 저희 먹었잖아요. 그쵸? 보셨죠? 저희 또 후기 호떡도 보여드릴게요. 호떡 후기도 진짜 좋아요. 맞아. 저희 또 호떡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호떡을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이것도 시장도 못 갈 것 같아. 이제 길거리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도 못 갈 정도로 맛있고 국화빵은 여러분들께 국산 팥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정말 내가 옛날에 그 먹었던 국화빵의 맛 똑같다라고 해주십니다. 자,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슈크림 한번 보실래요? 슈크림이랑 슈크림. 제가 또 맛있는 이 친구도 거 해드릴게요. 지금 속살 다 보여요. 얘도 속살 보이고 얘는 막 삐져 나오고 난리 났고 여기에다가 우리 반반 갑시다. 짬짜면처럼. 어때요, 부모님? 좋죠. 반반. 실제로 요즘 이렇게 판매하세요. 그치. 반반씩 해서 판매하시는 알죠, 여러분 물가. 이제는 국민 간식이라고 말 못해요. 핑퐁핑퐁해서. 핑퐁핑퐁해서 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친구 데려오면 그쵸. 엄마 나 민정이랑 같이 가도 돼 집에 지금? 그러면 이제 뭐 간식이랑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민정이는 팥 좋아한다니 슈크림 좋아한다니 한번 물어볼게요. 민정아 너 팥 먹을래 슈크림 먹을래? 팥이요. 민정이는 팥 좋아한대요. 저기 뭐야 김민정이는? 슈크림? 슈크림이요? 정말 다양하네요. 엄마 저 동훈이 데리고 가세요. 동훈이는요? 동훈이는 뭐 먹을래? 슈크림이요. 동훈이는 호떡 먹는데 네. 동훈이는 엄마 호떡도 준비돼요? 아우 우리 집은 다 돼. 네. 성훈이는 뭐 성훈이는요? 국화빵이요. 국화빵 먹겠대요. 역시 조금 이렇게 오이 단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제 친구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럼 엄마. 엄마가 준비해 주세요. 빨리 지금. 그런데 5분 이내에 다 끝나요. 진짜 5분 이내에 다 끝나.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 사러 밖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참 상황극 잘해. 그렇죠? 와. 근데 이거 반칙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 반칙이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진짜 나는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행복한 게 맛있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 맞아. 와, 집에서 여러분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만 올려주시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안 먹습니다. 요즘 이제 신혼부부들이 돈 아끼려고 집에서 디저트 만들어 먹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또 여러분 보세요. 에이, 설마. 진짜 설마다, 설마야. 여기 그거 뭐지? 메이플 시럽 하나만 있으면 또 끝나겠다. 도우님 장사하자 우리. 안 되겠다. 난 진짜 같이 했으면 좋겠어. 합시다. 이 정도 비... 와... 내가 예전 혹시 사장님 보고 계시면 오아시스 매장 하나, 디저트 매장 하나 차리시면 안 돼요? 저희가 가서 일할게요. 진짜. 네. 저희가 서빙하고 다 할게요. 저희 다 할게요. 오아시스 PB 상품으로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다 할게요. 주문하신 아이스크림 붕어빵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붕어빵 주문하신 367번 고객님. 야, 367번 나 아니야? 나야? 오케이. 사장님, 저요. 이러고 또 받아. 너무 예뻐 진짜. 네, 이렇게 판매해도 나가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비주얼 왜 이렇게 예뻐. 우와 형님 너무 예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크림이랑 다음 그 표면은 약간 그 약간 그 바삭하게 돼요. 겉은 바삭. 겉은 약간 바삭하게 돼서 요거는 이제 좀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이제 칼질 한번 해야죠. 칼질하는 거죠. 야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비주얼 왜 이렇게 예뻐. 이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 죄송합니다. 예, 오늘 선도 너무 좋습니다. 수율 200%고요. 자 일단 머리 쪽부터 한번 먹어보는데요. 머리 쪽 가르는 순간. 와. 야 국내산 파시네. 2만 원입니다. 와플 수준이에요. 코리안 크로플. 여기다 앙버터까지 다 먹으니까 진짜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뭐 물가를 생각해서도 행복하지만 와 그래서 되게 약간 네 소개팅 하러 소개팅 많이 해보셨나 봐요. 우선 여기 팥이 왜요? 통팥이니까. 그럴 땐 커피로 해가지고 언니. 근데 이건 진짜 한 2만 원 넘겠다. 칼질 좀 하세요, 잠깐만. 아니요, 저는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코리안 스타일로. 저는 진짜 맛있는 건 다 손으로 먹어요. 부모님 그래서 인도에서 사시는 게 꿈이라고. 가서 손으로 밥 퍼드시고. 붕어빵을 뜨거우니까 아이스크림 녹아. 그니까, 슈 안 먹어봤다. 근데 녹진하게 녹으면서 하나 주세요. 나 슈를 안 먹어서 슈 하나 가져갈게요. 따뜻해. 붕어빵은 따뜻하고 아이스크림은 차갑고 이게 너무 좋아. 이게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이게 노천탕이지. 밖에 나가가지고 머리는 밖에 있는데 몸은 막 따뜻하고
진짜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와. 이 아이스크림 녹기 시작했어요. 밑에가 따뜻하니까. 와. 해서 약간 이게 슈거든요. 하, 이거 보세요. 보세요. 안에. 근데 진짜 계속 먹어도 안 물린다. 너무 맛있다. 슈크림 봐봐 봐. 핑거푸드 같다고 도우님 들고 있으니까. 아. 슈랑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해서 그냥 요건 슈크림입니다. 슈크림. 알까? 아까 슈크림 누가 선택했지? 누가 슈크림 먹는다고 했지? 아, 김민정. 우리 김민정 친구. 근데 진짜 이게 애기들이 집으로 오면은 뭐 해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집에 손님 왔을 때 진짜 뭘 대접해야 되지 하는데 오아시스 PB 상품 라인으로 또 디저트는 붕어빵도 끝내줍니다. 꼬리를 씹었는데 슈크림이 터져나와요. 꽉 차있어 진짜. 뿡 터져. 진짜 입안에. 애기들은 여기에다가 뭐 우유 한 잔이면 저 안에 꽉 차있어요. 슈크림이. 와, 아, 오늘 여러분 쿠폰 꼭 받으시고요. 구서 안내도 다시 도와드릴게요. 자, 드시고 싶을 때 마음껏 5분 안에 집에서 이제 드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붕어빵이 준비되어 있는데 국산 팥으로 꽉 채웠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수율이 200%입니다. 예, 가르실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드셔도 될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붕어빵 준비되어 있고 저도 놀란 건 사실 이제는 애기들도 알걸요? 슈크림. 엄마 나는 슈크림 안 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슈크림도 준비되어 있고 정말 많은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슈크림 후기 하나 보면 이거는 그냥 냉동실에 쟁여둔대요. 그냥 아이들이 뭐가 먹고 싶고 밤에 TV 보다가도 나 너무 출출한데 하나만 돌려 먹을까 하다가 세 개 먹는데요. 그래서 맞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아. 슈크림도 준비되어 있고 요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국화빵은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딱 그 너무 달지도 않아서 딱 클래식한 맛인데 딱 그 스스로가 국화빵이라는 그 달달함의 존재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갓 구운 국화빵도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 저도 예전에 집에서 엄마가 직접 호떡 한번 해주셨거든요. 근데 온 집안이 막 기름향으로 꽉 차요.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소 만드는 것도 번거롭고 거기에다 막 아몬드, 땅콩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밀로 만든 호떡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모두 다 가격이 제가 깜짝 놀란 국화빵 같은 경우에는 500원도 안 해요. 아 진짜 가격 좋다. 가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또 쿠폰 받으신 다음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언제요? 내일 도착합니다. 오늘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 주말 내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호떡을 한번 직접 구워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직접. 자, 우리밀 호떡이고요. 안쪽에 진짜 맛있는 이 설탕, 달달한 이 흑설탕 맛 나는. 아 좋지. 나 이런 게 전 세계로 좀 퍼졌으면 좋겠어 진짜. 그니까 거기에다가 땅콩까지 같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그냥 집에서 솔직히 기름에 그냥 식용유 하셔도 맛있는데 이렇게 버터에 굽잖아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이 버터 진짜 어떤 음식이랑 어울려도 풍미가 확 끌어올려지니까 중간중간에 국화빵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실 때는 F로 바로 돌리시고 그쵸. 오븐에 이제 바로 돌리시고 조금 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바삭바삭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지금 보시는 거 어머 그 옛날에 호떡 누르는 거 있잖아. 그 누를 때 되게 어렸을 때 신기하게 눌러가지고 손으로 뒤집잖아요. 네, 어르신들 봐봐. 안 뜨거우신가? 막 그때는 막 그런 게 되게 신기했다. 그치? 근데 지금도 저희 외할머니 같이 그 저기 집에 가서 요리할 때 보잖아요. 온도 체킹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250도. 끝났어, 벌써. 거기서 제끼세요, 이렇게. 250도라뇨. 아니, 진짜 할머니들은 왜 뜨거움을 못 느낄까? 나 맨날 궁금해. 거기 막 굳은 살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왜냐면 내가 목욕탕 가잖아. 저는 열탕에 바로 못 들어가요. 온탕 들려서 체온 조금 올린 다음에 열탕 들어가거든요. 어르신들 그냥 바로 열탕 들어가면 돼. 그냥 막 가가지고 막, 와, 계속 느껴? 시원하대.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 노릇노릇. 이렇게. 재밌었다.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이 친구 또 이제 속을 다 보여주네요 또. 그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살림 좀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그 애기들 초대해서 간식해주고 이런 게 조회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네, 맞아. 살림살이를 공유를 많이 해. 청소용품 맞죠? 그리고 주방용품 이런 것도 되게 아껴서 잘 살림하시는 알뜰하게 살림하시는 분들이 가게도 쓰시면서. 근데 거기 영상에 오아시스 제품 진짜 많이 진짜 나오는 거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 예전에도 저희가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다린대요. 오아시스 라이브 방송을. 아니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유명한 막 유튜브 막 3,40만 구독자분들이신데 막 나오니까 막 괜히 내가 막 기분이 좋더라고. 막 나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괜히 저희 집에도 막 오아시스 배송 오잖아요?
그 분리수거장 가면 몇 바퀴 더 돌다 와야 돼. 진짜.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잘 구워졌다. 아,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 제가 최근에 감기 걸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연희동에 오아시스 매장이 있거든요. 어. 제가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정골목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약정골목 쌍화탕을 딱 사는데 약정골 쌍화탕을 사서 어머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사러 오시는 분도 있네 해서 제가 딱 샀는데 어머니가 나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좋고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아 뭐 저 여기 오아시스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 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카드 주세요. 어? 카드 주세요. 너무 단호하셨어. 그래서 조금 섭섭했지만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아시스 매장 갔었을 때 에피소드인데 연예인병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연예인 나 연예인병 올렸나 봐. 아 여러분 아, 반성하겠습니다. 우후, 너무 맛있겠죠? 저기요 카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오아시스 매장 가면 괜히 막 큰 소리로 이거 요즘 저도 방송했던 이렇게 좀 이뻐네 약간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우리 모르셔. 아무도 네. 몰라요. 네. 아 나 모자 더 깊숙이 눌러 쓰고 가야겠다. 아, 근데 도우님은 키도 크고 해가지고 뭐 약간 누구지? 모델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잘 익었다. 잘 익었죠, 여러분? 맛있겠죠? 아까는 F에 돌렸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프레팬에 해봤는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또 맛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 근데 저 진짜 살림 잘하시는 유튜버분들 영상에 오아시스 막 그 이렇게 배달 그 시키시고 배송 받고 그 팩 있잖아요. 그 팩도 다시 쓰시더라고요. 그 팩도 되게 유용하게 잘 쓰시고. 그리고 이제 냉동 같은 거 시키면 요즘은 이제 그 물통으로 오잖아요. 500ml 이제 생수병 얼려서 저희가 이제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예. 아, 가끔씩 운동하러 나갈 때 그거 하나씩 들고 가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요공님 그러실 거예요. 판매자분들은 라이브 잘 못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는 것도 되게 맛있는데. 이 비주얼 보세요, 진짜. 와, 이거 아기들 오면. 다음에 제가 2506님 그 방송을 틀면서 들어가면 혹시 이 제품 있어요? 라고 계속 보여드리면서 내 얼굴을 확인시켜드리겠어요. 어머니 이거 혹시 제품 있어요? 어머 이거 남자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카드 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또!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어머 이거 저예요! 이러면서 얘기해야지 대놓고. 아 이거 프링클 오떡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프링클! 이런 이거 애들 난리 나겠다 진짜. 난리 납니다. 어머나! 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거, 맛있겠다. 사실 이거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던. 이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 달달 짭짤 향 장난 아니야 지금. 예. 아 요즘 그 진짜 치킨집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밀고 있는 게 맵진, 맵단, 맵진 이런 거예요. 어머 같은 분이시네. 카드 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저예요. 어머니 저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서 끝까지 알아봐달라고. 결국에 자. 이제 경찰을 부르신다는. 이거는 따로 판매를 하나 봐요. 이렇게 가루가 요즘은? 가루 이제 이런 시즈닝 가루들 해가지고 같이 되게 좋다.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거 취향 따라서 이렇게 하나는 그냥 오리지널로 드셔도 되고 하나는 이렇게 뿌링클로 해가지고 같이 드셔도 되고. 너무 맛있겠죠? 이거 진짜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딱 개당 얼마라고요? 바로 적어가지고 개당 2,500원이래 뭐가? 뿌링클 진짜 비싸구나. 어머머머 요즘은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어머 어떻게 어떻게 사장님 저 뿌링클 라인으로 하나만 주세요. 뿌리 좀 떨어졌는데 잠깐 이거 한 번만 보여주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고 오세요. 접으면 안 되겠다. 먹기 전에 한번 보세요. 안에 꿀 좀 보세요. 아까워. 다 터졌다. 도 이거 다 먹고 여기다 뜨거운 물 해가지고 꿀차로 드세요. 좋네요. 네, 아몬드 꿀차. 네, 여러분 끝까지 헹궈 드셔야 돼요. 땅콩 꿀차 땅콩 꿀차. 네. 이게 개당 2,500원이나요? 와 이거 종이컵 엄청 비싸다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제가 방금 구워서 그냥... 조금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맛이 완전 달라지죠. 와 이거는 아까 제가 저 호떡을 먹었다며 지금은 약간 그 테라스 있는 카페에서 이건 진짜 요리다. 뜨거. 저걸 요리다 요리. 이렇게 항상 어디 비유하는 걸 좋아해요, 동우님. 그렇죠, 여러분. 맛있죠.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계속 터져서 내려와. 꿀이 계속 터져. 또 올랐다. 계속 터져. 뜨거워도 한 입 먹고 싶다, 동우님. 부럽네요. 우리 주민께서도 부러워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이거 나와야죠, 그렇죠? 나와야죠. 이거 나와야 돼요. 네. 이게
버터를 반반씩 넣고. 아니 아까는 시장에서 먹는 맛이라며 지금 약간 테라스 있는 카페에서 먹는 느낌이야. 그치 그치. 확 바뀐다 느낌이. 느낌 완전 바뀌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 사실. 너무 맛있는데. 다 맛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쪽에는 우리 국화빵 눌러봤나 그동안? 국화빵 안 눌러봤지? 아, 안 눌러봤습니다. 국화빵을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를 한번 넣어보자. 네 개를. 와, 이제 버터 넣고 시작하죠. 버터 이렇게 녹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와플기 있어? 아 있어요. 2506 이거 진짜 반칙이죠.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 있잖아요. 와플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걸 넣고 소와 안에 들어가 있는 소와 겉에 반죽이 밀착되면서 바삭바삭해지면서 약간 또 응축된 맛이야. 이 한쪽에는 뭐 할 거냐면 호떡을 넣고 싶은데 얘 너무 커가지고 막게 한 요만큼 자르면 안에서 막 꿀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더 맛있지 않을까? 꿀이 튀어나오면. 아 쭈님 한꿀이님이 요즘 안 보인다고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설거지하느라 바빠요. 한꿀이님도 지금 카페를 오픈하셨대요. 네. 오, 꿀 좀 봐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와 그냥 흘러나온다. 꿀 자체를 누를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 꿀 보이세요? 어머 어머 어머. 아 호떡도 이것도 뭐라고 표현해 이건 진짜 꽉 그냥 수유 이것도 수유리라고 표현해 너무 좋아하네. 꿀 수유 꿀 어머 꿀 다 흘렀어. 근데 아. 이게 눌려 얘한테 눌러붙을 거야 이제 아마도. 잘라 제가 일부러 꿀을 터뜨렸거든요. 꿀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여러분.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게 테두리에 눌려지면서 되게 맛있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진짜 그 생각 제가 한꾼한테 매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아시스 방송 참고 많이 해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차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가끔 국화빵인데 국산 팥으로 되어 있어서 밥 맞는 국화빵 못지않게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냉동실 한 켠에 두면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우리밀 만든 호떡은 아 오아시스 제품 항상 믿고 구매합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오아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아시스 마크 5개, PB 상품이면 다 선택하십니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 PB 상품이 정말 좋은 건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너 우리 집 쌀 먹어봐. 너 우리 집 사과 한번 먹어볼래? 우리 집 거 먹어볼래? 그러니까 이름 건 거잖아. 이름을 건 거예요. 내 거야. 네. 고유 브랜드예요. 내 거를 아무렇게나 만들겠어요?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아시스 PB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오아시스 마크가 딱 달려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오아시스에서 정말 깐깐하게 만들어요. 후기 하나하나 제품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 이게 국내산인지 아닌지도 다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아시죠? 또 요 마크 보시는 거 해썹 인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붕어빵 슈크림 팥으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보시는 게 국화빵도 준비돼요. 국화빵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이들 집에서 간식 혹은 명절 끝나고 집에서 사실 맨날 전부친 것만 기름진 것만 맨날 먹는 것도 약간 물릴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번 이제 설날에 우리 가족들 함께 놀러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요? 집에서 모이시는 분들도 오아시스의 어떻게 디저트를 한번 싹 바꿔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호떡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PB는 무조건 좋다고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와플기를 한번 싹 눌렀는데 지금 눌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붕어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팥붕어빵이 확실히 잘 나갑니다. 팥 붕어빵. 팥이 빠르다. 냉동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어느 정도 팥이 들었나는데 여기서 이제 보이시죠? 팥이 꼬리 끝까지 머리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들어 있어서 확인 한번 다시 시켜드리면 이거 팥 지금 막 방금 구워서 가지고 왔거든요. 아예 단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우와 이게 와. 정말 팥이 막 뛰쳐 나와요. 우와 감사합니다. 팥이 지금 보시면 우와 어떻게 여기 보세요. 진짜 터진다 터져. 모든 제품이 다 이렇게 많아요. 와 여러분 양 보이세요? 팥 양 보이세요? 지금 이게 아까 우리 고객님께서도 그 말씀 해주셨죠. 꼬리 부분에는 밀가루만 만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식으면 딱딱하잖아 꼬리가 금방 그러니까요. 딱딱해지잖아. 그 밀가루 뭉침만 만났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꼬리부터 드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딱딱해지니까. 근데 저희는 꼬리까지 꽉 차 있습니다. 진짜 꼬리 저 이 친구 아주 뭐 오동통통하네 아주. 아니 근데 조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시간 내내 먹어도 안 물려. 막 그게 막 쏙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서 좋아 나는. 지나치게 달지 않아요. 난 그게 제일 좋아. 자, 와플기 연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가장 기분 좋은. 자, 3, 2, 자, 한번 저희가 와플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으로 과식한 붕어빵이라고. 잘 됐겠지? 와플기가 되게 생방송에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무서운 두려울 때가 있어 이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됐다. 너무 잘 됐다.
기분 좋아. 이야, 와플이 됐어. 저 오른쪽 보세요. 호떡이에요. 이쪽 대박이다. 와, 오늘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거 대박이죠, 이쪽 여러분. 나는 와플 게이트 기분 좋은 거 향도 좋아. 이게 딱 뜨고 열었을 때 뭔가 베이커리 카페처럼. 꿀 여기. 꿀. 이 꿀 발라야 돼. 있죠? 저희가 인위적으로 더 넣은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안에서 나온 거. 네. 아, 이 꿀을 올려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삼삼이사님께서 호떡이 와플이 되는 매직이라고. 진짜. 아, 이거 꿀 좀 보세요. 이거 꿀이 바깥에 시럽처럼 발려지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반죽을 할 때 찹쌀이랑 국내산 찹쌀이랑 우리미를 같이 넣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와플기를 눌러도 진짜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 국화빵은 약간 와플하고 그렇게 안 어울리는구나. 호떡은 그쵸? 와플기에 눌러야겠네요 라고 해주시네요. 근데 이것도 버터랑 해가지고 눌렀더니 얘도 요 보세요. 와플 모양. 요거는 이제 사실 한 입에 쏙 넣어서 크기가 좋아서 한 입에 쏙 넣기 너무 먹기 이거, 편안하죠. 해보세요. 오,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맨날 이런 거 할 때마다 캠핑 가고 싶다 다 같이. 그치 그치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죠. 얘는 이제 명절 때 요즘은 명절을 안 세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캠핑 가시는 분들도.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같이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아 비주얼 역대급. 우리 만들죠. 꼭 외국이 와프 유명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 와프 유명합니다. 와 이거 집게 그대로 갈게요 도우님. 오케이. 와 아 이 꿀이 어떻게 꿀이 막 뚝뚝뚝뚝. 어머머 어머머머 이건 진짜 맛이 와 대박이다. 원래 고기도 굽다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냥 와플은 이렇게 먹어야 돼 집게로. 맞아요 맞아요. 엄청 뜨겁네요. 뜨거워 뜨거워. 방금 나왔어요. 조심해야 돼요. 뭐 와플 뭐 별거 있나. 이 맛이야. 그쵸. 와플게 누르면 그 응축된 맛. 나는 국화빵 먹을 테야. 여기다가 우유 안 해줘. 우유. 아, 저거거든. 저게 행복이거든요. 코리안 콤프로스트. 입안에서. 와. 이거는 국화빵 누른 거. 와플 모양 보이시죠? 이건 진짜 한 입에 싹 들어가면 너무 맛있는데 뜨거우니까. 와, 땅콩 너무 맛있다. 땅콩 맛있죠? 땅콩이랑 꿀 만나면. 아. 너무 뜨거워. 꼭 약간 밀당하시는 건가요? 아니 오늘 축구가 새벽 1시죠 내일. 아, 2시예요? 아, 축구할 때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진짜.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뜨거. 반죽이 너무 맛있어요. 아 맞아. 쫀득쫀득하고. 와, 국화빵 진짜 맛있다 누른 거. 이게 여러분 저희가 앞에 그냥 국화빵이 아니라 왜 갓 구우냐면 반죽이 되게 좋아요. 갓 구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반죽에 와 이거 좀 식었거든요. 식은 것도 한번 먹어볼까. 원래 저 식은 거 잘 안 먹는데 식어도 뜨거워 혼났어. 됐어? 반죽의 크리스피함 들어보세요. 그치. 아작아작 씹힌다. 이게 식어도 맛있는 이유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얼음도 어떻게? 진짜 뜨거웠어요. 삼삼이사님 뜨거워요. 저희 지금 이제 방송시간 7분 남았고요. 여러분 방송시간이 끝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방송 보시면서 여기 쿠폰이 있어요. 쿠폰을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 지금 보시는 모든 가격 그대로 받아볼 수 있고. 네. 먼저 슈크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애기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나 붕어빵 먹고 싶은데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내가 붕어빵을 먹고 싶은데 그 즉시 먹고 싶지만 요즘은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집에서 드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팥입니다. 국산 팥으로 해서 지금 이것도 15개 그래서 15마리 들어가 있는 팥 국내산 팥으로 해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꽉 차 있어요. 진짜 이거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건 와 진짜 두껍고 크고 배부르다라고 하실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화빵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갓 구운. 그래서 딱 먹었을 때 어떻게 입안에 쏙 들어가고 식어도 맛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떡. 호떡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먹어봤잖아요. 저희가 에어프라이기도 한번 돌려보고 프라이팬을 먹어봤는데 맛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프라이팬에 구운 게 겉이 조금 더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밀로 만든 호떡까지 준비되어 있고 모두 다 제일 중요한 거 오아시스 이 마크가 다 달려있어서
믿고 구매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저희가 붕어빵 한번 보세요 여러분. 풀세트. 오늘 모든 거 다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호떡까지 해서 만약에 이제 아기들 놀러 오면 요걸 가지고 이제 플레이팅을 하는 거죠. 이 호떡 같은 경우는 조금 잘라서 피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게 안에서 막 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꿀 아까운 꿀. 근데 제가 붕어빵도 집으로 사와봤고 호떡도 사와봤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뜨겁게 먹을 수가 없어요. 꿀다 식어 사실 집에 도착하면. 아 이거 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와 땅콩이랑 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네. 이제 국내산 찹쌀가루 같이 써가지고 그쵸? 되게 쫀득쫀득해요 식감 자체가. 어머 꿀 나오면 안 돼. 잠깐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켠에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보이는 거 앙버터 하나 넣어서 같이 드셔도 돼요. 여기도 앙버터 들어가도 맛있겠구나. 딱 사이즈가 앙버터를 앙 하고 물어서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고. 그러면 여기에는 앙버터를 네. 두 개는 그냥 오리지널로 먹고 두 개는 앙버터에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끼워주시면 돼요 앙버터는. 앙버터도 여러분 오아시스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터 이렇게 끼워서 하늘 쪽으로 꿀 새니까 하늘 네. 쪽으로 보게 하고. 아니 또 집들이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메인 음식 먹은 다음에 디저트 고민하시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도 좋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디저트 배랑 그 밥 배랑 따로 있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아, 나 이제 도저히 못 먹어. 나 진짜 이제 그만 시켜 하고. 어쩜 그렇게 또 가서 맞죠? 따로 있어요 거. 정말 공간이 저장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보시면 슈크림도 있고요 팥도 있고요 국화빵도 준비되어 있고 호떡도 있습니다. 붕어빵 두 개 팥도 이렇게 두 개 같이 근데 놔두고 이 어르신들도 진짜 좋아하실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붕어빵도 앙버터를 하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위에 한번 싹 해서 해가지고. 네. 아 근데 이 붕어빵은 진짜 앙버터 만드는 게 오늘 너무 힘든 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그거다. 야 이거 기술이다. 회 떠요? 회 떠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포 뜨실 거예요? 요즘 좀 유행하는 게 동그란 여러분. 거 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입을 열었어 갑자기. 위를 열어서. 입 벌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 그냥 우와. 버터를 째로 그냥 아예 붕어빵한테 먹이는 거야? 이렇게 머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배부른데 팥으로 배부른데 우리 주인님께서 거기다가 앙버터를 그냥 꽉 채우셨어. 이게 앙버터지 뭐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지 팥이 안 튀어나오네. 그런데 이게 비주얼이 또 괜찮네 이렇게 해서. 비주얼 괜찮죠? 이렇게 놔두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는 그냥 오리지널로 먹게 하고 향 노른 노릇 너무 좋다 오늘. 사이드는 이렇게 국화빵으로 해가지고 아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보내드려도 좋은 건 요즘 시골 가면 없어요 정말. 혹은 붕세권이 없습니다. 와 세게 해야 돼? 오 아니 프랑스 유학 갔다 오신 분 같아. 그 디테일 거기까지 힘들다. 담을 게 너무 많죠. 거기에다가 와 이렇게 야. 해서 드시면 제가 오아시스 PB 상품에 대한 충성도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오늘 오아시스 PB 상품으로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동훈이도 오고 다 와. 이제 민정이도 오고 엄마 요리 다 준비했단다. 이거는 쏟아 부으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네. 네. 아 가짜예요? 찍어주세요. 가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상 차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호떡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붕어빵, 슈크림도 준비되어 있고 팥도 준비되어 있고요. 너무 귀엽대요. 예. 이것도 얼마예요? 와 한상 제대로 차렸네요. 디저트 세트 시키진 27번. 요즘은 닉네임 있잖아. 번호 말고 닉네임으로 불러주잖아요. 내 거 아니야 고객님.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들 간식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오아시스의 팥붕, 슈붕, 국화빵 그리고 호떡까지 우리밀 호떡까지 여러분 저희가 아예 풀세트로 보여드렸고요. 바오담 하는 거예요? 이제 바오담이 돌아왔습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오담 한번 경험해보셨죠? 이제 아실 거예요. 바오담 경험하시면 다음 주 화요일 11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플레인 카스테라 임절미도 준비되어 있고 제주쑥 카스테라 임절미, 우리 팥 수수 팥떡도 준비되어 있고 초코 카스테라 임절미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코 카스테라 왜? 무슨 일 있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네. 초코 카스테라 처음이네. 그렇죠. 맞네요, 여러분. 근데 사실 뭐 바우다마면 알고 오실 거예요. 무조건 믿고 네. 드셔도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언제나 오아시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